연인하고요, 이별수가 보여요. 남한테 돈 빌려주면 좀 못 받는다. 빌려주지 말어라. 근데 다른 분들보다 이분들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실속부터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이분들은 용변술, 처세술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욕심이 많죠. 그리고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심통도 좀 많으시고요.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 복은 없다. 내 복이다. 2021년도 돼지띠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릴 건데요. 돼지띠 분들의 성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욕심이 많죠. 그리고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심통도 좀 많으시고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자기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게 심통이고 어떻게 보면 셈이죠. 그런 분들이 많고 근데 언변이 추중하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교제할 때 교제술이 뛰어나서 쉽게 친해지고 그런데 좀 쉽게 떼어지고 변덕을 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좀 고집이 세서 자기 발 자기가 찍는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7세 이제 의뢰생 분들의 신년 운세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 복은 없다. 내 복이다. 내 복으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지금 2020년도 경자년에 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020년 하반기 좀 지나가시고요. 이 신축년 중반 정도 들어서서 그때 가가지고 이직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성과가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 좋은 인연 보일 것 같으니까 결혼 운도 보이고 딴따라 많이 하겠다 그래 올해 신축년에 딴따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요.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 이제 계생 분들의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른 저기 의뢰생보다 그래도 좀 이분들이 좀 자존심이 강하세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해서 남의 말을 좀 무시하는 성향이 좀 있으신데요. 길을 좀 열어라. 남의 말 무시하지 말어라. 그러면은 언젠가 나한테 그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으로 남한테 돈 빌려주면 좀 못 받는다. 빌려주지 말어라. 그리고 친구나 연인하고요. 이별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별수 꼭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1세 이제 신혜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른 분들보다 이분들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실속부터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처세술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황상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잘 극복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오셨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올해 성과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입니다. 금전적으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건 10분의 1도 안 되겠다. 좀 올해는 그동안 욕심 많이 부리셨으면은요. 조금 자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또 건강은 자기 몸은 되게 끔찍해요. 미리미리 건강검진하고요. 미리미리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할게요. 예. 그러시면 이제 63세. 그래도 올해 신축년으로 들어서서는요. 금전적으로 지금 그래도 좀 재산이 불어나는 형국이다. 좀 넉넉하게 쓰고 살 그거는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보면은 이사, 매매, 좀 이동수가 좀 보여요. 그런 거 좀 움직이십시오. 근데 특히 근데 이분들 지금 대장군 파살, 안검살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확인하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서쪽으로 대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살피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지금 좀 실물수가 있어요. 실물수라는 건 좀 내 거를 잃는, 좀 잊어버리는 길거리 가다가도 내 거를 뭐 막말로 물건을 떨어뜨린다던가 뭐 금전만 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건 같은 것도 잃어버린다던가 그런 실물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핸드폰 하나라도 잘 챙기고 그리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